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이야, 드디어 우리가 안 와봤던 브랜드 푸조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했죠. 살짝 좀 생소하죠? 네네. 네, 사실 요 푸조라는 브랜드가 역사가 2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 자동차를 시작한 지가 벌써 135년.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예요?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요 푸조 브랜드가 막 르망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막 모터스포츠 막 이런 대회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도 상을 엄청나게 휩쓸었고, 그 사막에서 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레이스 그런 데서도 우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데,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 독일차가 강세다 보니까, 요 디자인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뭔가 서민의 우루스 느낌 나지 않습니까? 서민의 우루스 말고 난 서민의 프로산계. 어때요? 저 외관 서민의 프로산계 느낌 좀 나죠? 우선은 특이한 거는 네. 데일라이트가 사자의 그 송곳니? 맞아요. 이게 사자의 송곳니예요. 네. 요 눈빛이 쫙 내려온 게 살짝 우리 그 캐딜락에서 보던 그런 느낌도 살짝 나잖아요. 요게 가격이 이제 4천 초중반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K5나 소나타 이런 거 풀옵션 넣으면 거의 4천이거든요. 요 시장대에서 아마 씹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4천만 원대에 이제 세단, SUV, 해치백. 우리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원래 해치백으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단 같고, 어떻게 보면 해치백 같고, 어떻게 보면 쿠페 같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나왔는데, 아마 4천만 원대 시장을 제가 보기에는 한번 씹어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디자인이에요. 아니, 이 푸조가 이제 두 가지 모델로 나와. 알리르, 알리르. 리팽할 때 리를 하고, 이제 이런 GT 모델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리뷰하고 있는 건 이제 GT 모델이에요. 저 이제 높은 등급의 모델, 좀 더 이제 강력하게 나온 모델이기도 하죠. 이쪽 보시면은 범퍼와 그릴 이런 데가 뭔가 이제 경계선을 많이 허문 느낌이에요. 이쪽 가니쉬에 램프가 쫙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이 사자 이빨이. 네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진짜 그냥 이빨을 드러내놓고 달리는 그런 모습 있죠. 일반 사자라기보단 그 사자 로봇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빨 DRL을 달아놨는데 요걸 좀 굉장히 좀 세련되게 잘 해놨고, 여기에 이제 헤드램프가 두 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기가 헤드램프인가요? 네네. 근데 우리가 안 보던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쪽 디자인이 굉장히 생소하면서 멋있어요. 네. 1960년도에 푸조 공장이 있던 프랑스 벨포르 지역에 거기에 이제 상징적인 동물이 사자였어요. 그때 이제 요 마크로 바뀐 거예요. 요 마크로 바뀐 지는 이제 한 80년밖에 안 된 거죠. 80년 바뀌어요? 네. 얘 200년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요 사자의 마크로 나왔다고 하는데, 요걸 좀 멋있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냥 사자의 쿨수염이다. 보통 이런 마크를 요런 데 달기 마련인데, 여기는 이제 차량명이 여기에 올라와 있고 마크는 요 앞에 수염이 달려 있어요. 이것도 좀 생소하네요. 네, 요 사자 느낌이 원래 제일 세야 되잖아요. 네. 람보르기니는 소, 페라리는 말, 사자가 1등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하이퍼카 이런 거 다 나와요. 따로. 네. 근데 요쪽 부분이 제가 이제 아까 서민의 뭔가 프로상계 느낌이 난다고 한 게 요쪽 라인이 살짝 좀 이제 페라리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색상이 이런 이제 블루 색상하고 티타늄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요 블루 색상이 조명이나 이런 거를 비쳤을 때 요런 음각이 훨씬 더 잘 보인다 그래요. 그러네요. 네. 뭔가 이 결이 되게 잘 보이죠? 그러니까 빛을 요로 다 담아내는 거예요. 각도에 따라서 약간 블루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약간 그린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요. 조명 받았을 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도로에 나갔을 때 좀 어쩐 존재감을 보이게 될지 좀 상당히 기대가 돼요. 문을 열어놓으니까 받는 빛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색상이 살짝 다른 것 같죠? 네. 이게 이제 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좀 살짝 변하는 오묘한 색상이에요. 일단 19인치 휠이 달려있는데, 요 휠이 딱 나온 거 보면 느낌이 오죠. 얘는 이제 곧 전기차로 나오겠구나. 푸조도 이제 자기네도 완전 전동화 모델을 이제 내놓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요 푸조 408도 이제 전기차 모델로 또 나올 거예요. E408로 해가지고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요 휠이 뭔가 벌써부터 전기차스럽다. 근데 저 휠 디자인도 되게 특이해요. 네. 기존에 저희가 많이 이렇게 접해보지 못한 디자인. 네, 우리는 독일 소세지만 먹었으니까 프랑스 포도주 좀 먹어야죠. 휠도 굉장히 이제 안 보던 디자인이라 뭔가 새로운 느낌입니다. 근데 막 이쁘다 막 세련됐다 이런 것 같진 않아요. 요쪽에서 좀 세단의 느낌을 내다가 여기 왔더니 SUV인가? 여기 왔더니 해치백인가? 여기 왔더니 서민의 우루스인가? 요쪽 부분은 뭔가 각져서 좀 약간 슈퍼카 느낌 좀 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디자인에 나온다고 하면은 소나타나 K5 옵션 많이 넣고 사실 분들이 이거 안 보겠어요, 이 차? 이 차 같은 경우가 원래 모터쇼에는 하이브리드가 나왔었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제 1.2리터 3기통. 엔진이 좀 약하네. 네, 엔진이 좀 약해. 가격 대비. 네, 가격 대비 엔진이가 좀 약해. 우리 카푸 분들한테 추천해줄 수 있죠. 세금 쌀. 3기통. 세금이 싸잖아. 낼 돈이 적어야 되거든, 우리 카푸어 분들은. 마력이 이제 131마력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해요, 사실. 요게 또 막상 이제 차가 가볍고, 그리고 이제 공기저항 개수가 0.28이어서 마력이 낮아도 좀 이제 잘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전기차 정도의 공기저항 개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네. 근데 요 라인이 공기가 쑥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C세그먼트라 그래서 좀 작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길어요. 일단 이게 전장이 4690이고요. 휠베이스가 2790이에요.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 이런 거보다도 차가 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실내 공간이 엄청 잘 나오거든요. 그 차에 비교해서 이제 전고는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 머리 앉았을 때 좀 머리에 여기 위기감 있죠. 위기감 살짝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은 이것도 패밀리카로 유럽에서는 쓰거든요. 그럼 위기감이 오면은 여기 또 애들만 앉아야 되나, 큰 성인은 못 앉나. 그래서 이따 그건 또 앉아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피디님, 제가 이거 좋아하는 거 알죠? 아, 엉덩이? 네. 라인. 우리 진짜 이거 뒷모습 보면은 여기가 빵빵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이드 미러에서 요거 볼 때 달릴 때 기분 알죠? 내가 뭔가 특별한 차에 타고 있구나. 뭔가 강력한 차에 타고 있구나. 하지만 얘는 삼기통이라는 점. 근데 요 부분이 진짜로 좀 강력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굉장히 매력있게 만들어놨고요. 아까 우리가 앞 주둥이에 사자 이빨이랑 코스염 있었죠? 네. 얘 뭐겠어요? 귀. 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고양이 귀를 달아놨어요.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좀 사자 귀라기보다는 고양이 귀 같지 않아요? 이렇게 요 라인들이. 네. 이런 거는 약간 우르스 느낌이 있네. 네. 얘가 내가 보기에는 이거 얘네 강력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귀여워졌어. 여기에 그 귀를 형상화했고요. 요 느낌에서 이제 얘가 아까 왜 서민의 우르스라고 한지 알겠죠? 여기 부분 보이세요? 어플 들어왔죠? 착 들어왔죠? 요쪽 부분 보이죠? 네. 귀가 나왔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발톱? 그렇죠, 발톱. 발톱. 요쪽에 이제 또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요 앞니빨 빼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안 보던 디자인이라 뭔가 색다른 느낌을 주고 요쪽에는 불이 따로 안 들어와요. 요쪽까지만 들어오게 돼 있고 요쪽에 배기구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배기구랑 이런 건 따로 없는 모습이네요. 완전히 프랑스 유럽 차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골목 다니거나 그런 데 다닐 때 쉽게 박아도 금방 복구가 되고 쉽게 붙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완전히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아, 근데 범퍼 디자인이 네네. 괜찮은데 소재가 약간 좀 특이해요, 또. 이제 좀 유럽의 문화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요? 유럽 같은 데는 이제 뭐 길도 좁고 이런 이제 요런 차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막 주차대에 있다 살짝 긁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요런 범퍼가. 네. 그러면 그냥 오케이. 다 오케이. 또 그래요. 네. 우리나라처럼 막 전화번호를 안기고 내가 주차대에 있는 나는 분명 차에 타지도 않았는데 나는 저기 멀리 가 있었는데 갑자기 허리를 잡고 나오고 이거 긁었어요. 막 얼마예요?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 그냥 넘어가요. 문화 자체가 네, 그렇죠. 그냥 툭툭 치면 그래. 이거 소모품인데.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자, 트렁크 여는 버튼이 요쪽 부분이 뭔가 되게 새롭지 않아요? 되게 넓고.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디자인이 네. 다 새로워 보여요. 일단 이 트렁크 공간이 이제 536리터여가지고요. 저 폴딩까지 하면은 1611리터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건을 싣고 담고 할 때 웬만한 짐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용도는 SUV 같이 쓸 수가 있고 멋은 세단처럼 부릴 수가 있고 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담아놓은 것 같아요. 저 앞에 접힌 거를 보시면은 이제 저 정도의 공간이 늘어나요. 되게 넓죠. 요즘에 그 차박 많이 하시는 분들 있는데 네. 평탄화까지는 안 되겠네요, 저거. 네, 이 차는 안 돼요, 차박. 너무 낮아요. 실내에서 요거로 이제 따로 탈착을 할 수가 있어서 바로 앞에서 물건을 빼거나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고요. 또 요쪽을 다 내리면 여기 다 막아져요, 이렇게. 세단처럼. 뒤에 짐들이 쏟아져도 앞좌석으로 침범하지 않게끔. 전동 트렁크 아닌 줄 알았어. 나 여기 손잡이 있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여기 버튼이 있네. 원래 그래. 보통 다 오른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 버튼 누르면 다행이다. 나 힘으로 닫을 뻔 했잖아요, 또. 어때? 전체적으로 뒷좌석에서 바라봤을 때 앞에 전경이 어때요? 실내는 우르스 느낌 나요. 우르스 느낌 확 나죠. 여기 딱 기능들이 이 터치 감성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거 느리지 않고 되게 빠르게 잘 되고요. 한글화가 강력하게 돼 있네. 원래 여기에 영어로 써 있잖아요. 네. 너무 강력한 한글화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뭔가 이게 화면이 변할 때도 싹 이런 효과를 되게 이쁘게 잘 줬다. 근데 여기 네. 보니까 이게 프랑스 차량이다 보니까 네. 스피커나 이런 것도 프랑스 브랜드가 또 들어갔다고 하던데. 포칼 스피커? 네네. 포칼 스피커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프랑스에서 또 되게 유명한 스피커예요. 우리 맨날 뭐 보스나 IG, 하만카돈이나 그렇죠. 그래서 요 스피커 아직은 들어볼 수는 없는데 나중에 시승기 때는 요 음질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요것도 또 이제 스피커가 다 등급이 있잖아요. 네. 근데 4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엄청 높은 등급을 넣어줬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 에라가 하나가 있네. 이거 호피디님 요즘 운동해요? 요즘 조금씩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차를 사세요. 왜요? 이거 운동할 수 있으니까. 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동이 아예 안 돼요. 여기서 또 오게티를 하나 찾아냈네. 전동이가 안 되네. 요 옆에 보시면은 요쪽에 이제 돌려야 돼요. 왜 요런 데서 또 이렇게 수동으로 만들어놨을까요? 요건 일단 GT 모델 실내인데 일단은 우리가 여태 봐왔던 그런 디자인하고는 전혀 달라요. 요런 데가 일단 뭐 알칸타라 재질 이런 게 다 들어갔는데 요 핸들 부분하고 요 계기판 위치가 되게 신비롭지 않아요? 좀 신기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일단 시야를 가리지 않으려고 여기서 요쪽을 볼 때 시야를 가리지 않으려고 노력한 부분이 보여요. 아까 전원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네네. 이게 쓰레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앉았을 때
뭔가 이게 신기한 디자인에다가 이쪽이 되게 굵어요. 이쪽 이제 턱이 굵다 보면 원래 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차는 그래서 세단을 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패스트백 탄 느낌도 들고 앉았을 때는 SUV 느낌은 아니에요. 아 제가 웬만한 차량들을 다 타봤잖아요. 이런 뭔가 프랑스의 느낌. 이게 바로 프랑스의 디자인이에요. 독일 안 돼 이제 한국도 안 되고. 이 프랑스 디자인 본 적 있어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푸조 실내 처음 보죠. 네, 저도 처음 보는데 야 여기 이제 컵홀더랑 이런 데 부분부터 이런 데 보면은 여기도 되게 깊어요. 수납 공간이 원래 수납 공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이쪽에도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 이쪽에도 공간이 있고 여기까지 동굴이 있어줘야죠. 팔이 안 보여요. 이 정도로 오, 엄청 깊어요. 이 정도로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납 공간적인 건 굉장히 만족스럽고 자 시동 버튼 한번 눌러보면 요거 3D 이쪽에 보시면 이제 다 이제 3D로 표현이 돼가지고 요 계기판이라든지 이게 오일레벨 정상 이런 것들이 앞으로 탁 툭 튀어나온 느낌인데 핸들하고 시인성 보면 이게 운전자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핸들이 내 계기판을 전혀 가리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네. 아 그리고 이쪽에 이제 터치를 좀 나눠놨어요. 이쪽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도 터치가 되고 밑에서도 터치가 되는. 에어컨 좀 켜볼까요? 오 시원하다. 시원하다. 참. 이게 한번 굴곡이 져서 네. 더 이렇게 보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시야가 확 들어오죠. 네. 그리고 이쪽에 한 번에 하는 거는 이제 물리 버튼까지. 자주 쓰는 건 이런 물리 버튼으로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성을 되게 잘해놨고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탐탐이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아. 독자적으로 얘가 이제 실시간 교통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전시장 아니라서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실시간으로 얘가 연계를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이제 길을 다 찾아준다고 합니다. 되게 편리하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 제가 이걸 실제로 도로에서 타보진 않아서 팀앱을 쓰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탐탐을 쓰게 될지 여태 우리가 봐왔던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굴곡진 부분이라 이런 데를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GT 모델의 상징인 이제 형광색으로 스티치가 딱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늘 보던 디자인이 아니라 굉장히 이쁘고요. 이쪽 의자 부분도 마치 뭔가 스포츠카의 시트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이제 형광색 스티치가 다 들어갔어요. 또 이런 데는 이제 알칸타라 들어간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쪽 부분은 뭔가 이제 좀 이제 싼마이제지? 가격이 일단 뭐 4천 초반대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GT 모델 같은 경우는 4천 한 중반대까지도 갈 거예요. 그래서 요 시트에만 여러 가지 조합이 다 섞여 있어요. 아 이게 이 핸들이 우리가 늘 보던 그 슈퍼카에서 보던 그런 핸들 있잖아요. 요쪽으로 다 각이 져가지고 뭔가 벤츠 AMG 핸들보다 더 멋있는 느낌이에요. 요쪽에도 이제 형광색으로 다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요런데 보면은 야 이거 GT라고 해서 이게 3기통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뭔가 8기통의 차를 탄 느낌이 확 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 핸들 디자인도 처음 보는 거라 실제로 운전할 때도 요 공간이 많아서 손 넣을 공간도 많고 해서 되게 편해 보여요. 괜찮다 이 차. 왜냐면 저희가 거의 독삼사나 네. 뭐 이런 브랜드 위주로만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거가 레이아웃 자체도 너무 네. 생소하고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쁘지가 않아요. 네. 요거는 제가 늘 욕했던 그 빨대 앰비언트 있잖아요. 요 빨대 앰비언트 라이트 같이 들어가 있긴 한데 촌스럽진 않아요. 이거 원래 사제로도 많이 달잖아요. 그리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장점이 뭐냐면은 한 낮에도 너무 세. 원래 밤에만 보여야 되잖아요. 한 낮에도 되게 이제 시인성이 좋고요. 요쪽 문 디자인이라든지 요런 데 이제 꺾인 요런 부분 봐봐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왜 서민의 우르스냐. 아 진짜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지금 나 뭔가 우르스 탄 느낌 나지 않아요? 뭔가 이쪽 부분은 아우디스럽고 이쪽 부분은 우루스스럽고 그러네요. 네, 외관은 서민의 프로상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아 여기 갖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비행기 조종석 비행기의 콕핏 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본따서 만든 건데 보통 다 비행기를 많이 표방을 해요. 근데 이쪽 부분만은 진짜 좀 비행기 느낌이 확실하게 납니다. 이쪽에 이제 기어 변속기 이런 데도 이런 거는 되게 색다르네요. 네 보던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버틀의 재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약간 플라스틱으로 여기가 조금 좀 별로고요. 그다음에 여기 버튼들 있죠. 이런 데가 좀 고급스럽다가 살짝 이제 이런 데서 살짝 싼 느낌이 나는 고급에서 살짝 싼 느낌 이렇게 이렇게 나는 게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 여기 썬루프가 없네. 그러네 썬루프는 이런 게 이제 썬루프가 좀 달려줘야 되게 좋은데 썬루프가 없는 게 좀 아쉽고요. 벨트를 맸니 안 맸니 뒤에도 맸니 안 맸니 시인성을 이쪽으로 또 그래픽을 또 넣어줬네요. 이거 괜찮네요. 아 이걸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차량이 절전 모드로 들어간대. 이제 시동을 안 켜서 그런가 봐. 이거 아이콕핏이라고 이제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쪽에 이제 이 재질이 이건 좀 괜찮아. 지문이 내 지문 위에 맞아 들어가. 운전하면서 손가락이 이 각도로 가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이 결대로 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맞네요. 이 결대로 요걸 결을 내는 거예요. 그럼 빗살 자체가 운전석을 향하고 있네요. 맞아요. 아 요 커플도 이거 닫아놓는 거 되게 잘했다. 근데 열어놔야겠다. 닫아놓으니까 갑자기 조금 여기서 싼 느낌이 나네요. 열어놓는 게 낫네. 아 저 일단 수납 공간만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여기 다시방. 다시방 공간도 되게 깊어요. 깊은 거 보이나요? 아 엄청 깊은데요? 와 이거 이 정도면 4천만원대 진짜 시장에서 좀 싸먹겠는데요? 쌈싸먹겠는데요? 요 정도 디자인으로 나오고 요런 느낌이라면은 저 밑에 보면 저 SUV에서나 보던 디자인이잖아요. 도어 포켓 자체도 깊고 넓은데요? 네 그리고 저 도어 밑으로도 깊게 깔려있어가지고 요 밑에 부분 보시면 여기 그래서 차에 타고 내릴 때 바지에 묻지 않게끔 뭔가 여타 우리 고급 SUV에서 보듯이 네, 그런 식으로 다 달아놨어요. 길게
아니 그래도 이런 좀 작은 차를 탔을 때는 우리가 사실 상상을 하잖아요. 실내 공간에 대한 거는 사실 조금 포기하기 마련이거든요. 이 공간이 생각보다 넓고 아까 우리가 전고가 되게 낮았잖아요. 우리가 탔을 때 사실 머리 부분이 이거 2열은 그냥 누가 봐도 패스트백 형식의 이제 부패형이기 때문에 머리가 달 줄 알았는데 공간 보이죠? 공간이 아직 여유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차가 되게 전고가 낮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머리 공간이 여유가 있고 이 다리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발밑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발밑 공간도 발이 쉽게 들어가게끔 돼 있어가지고 유럽에서는 패밀리카로 지금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도 그 손가락을 넣어야 되는 이 도시락이 들어가 있네요. 딱 하면은 이쪽 부분은 이제 차급에 맞게 이쪽에도 이제 언더아머 표시가 돼 있네요. 뭐 이게 무슨 표시였죠? 이거 언더아머 샤넬? 샤넬 표시가 있네. 여기도 컵홀더가 다 들어있고 이쪽에도 이제 핸드폰을 올 수 있는 공간까지 다 있습니다. 덮개가 있어요. 이게 요럴 때 보면 또 SUV 같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운전석 쌀 땐 세단이었고 뒤에 짐을 넣어놔도 이제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끔 이런 거 다 막아놓은 모습을 보여요. 야, 이 차가 되게 좀 신기해요. 많이 앞좌석은 좀 많이 멋있었잖아요. 뒷좌석에서 원가 절감을 많이 보이네. 거의 요 정도면은 어린이 에어컨 아닙니까? 소포가 되게 작네. 귀염귀염하죠. 이런데 이제 C타입 충전포트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약간의 수납 공간.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가격대에 맞는 뭔가 원가 절감이 나왔다. 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요즘에 이런 거 좀 잘 안 넣는데 그물망. 그렇죠.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은 보통 이런 버킷 시트 모양이 원래 목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 목 조절까지 같이. 원래 이런 거 하나 일체형이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머리를 되게 잘 썼어요. 요걸 올려서 여기다가 목베개를 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보통 이런 버킷 시트에 목베개 못 끼잖아요. 그쵸.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목에 딜 수 있는 쿠션을 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네네. 지금 한국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저런 옵션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설마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다? 이게 이제 전시된 게 인증용 차량이라서 옵션이 이렇게 안 들어온다 그래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만 이렇게 들어온 거고 아까 또 오보를 정정하자면 썬루프 있죠? 그렇죠. 들어온답니다. 그래요? 이건 인증용이라 그냥 이렇게 옵션 같은 거 다 빼고 들어온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전동이랑 썬루프 다 있으니까. 푸조 408 신차를 만나봤는데 이게 한 5월 말쯤에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어땠어요 이 차? 근데 정말 왜냐면 네. 푸조라는 브랜드 자체를 갖다가 좀 생소했었는데 저도요. 이렇게 아마 행사에 와서 가까이서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또 선입견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얘는 일단은 보니까 실물을 좀 봐야 되고 사실 이런 댓글 달릴 거예요. 누가 그 돈 주고 푸조를 사냐? 그러면서 또 4천만 원대 차들 엄청나게 나열해 주겠죠 지금? 이도인 씨 누가 요거 막 3기통짜리 누가 4천 넘게 주고 사 이러겠는데 여러분 이거 실물로 와서 한번 봐보세요. 생각보다 좀 많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 4천만 원대 시장을 한번 들썩이는 이 매기차가 될지 좀 아주 궁금하고요. 이게 다시 한번 제대로 딱 나왔을 때 그때는 시승기로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자를 타고 가자. 갈게요. 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